자, 이번에는 대전에 살고 계시는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자, 대전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자, 대전 지역에 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를 알아보셨는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를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서울권에 재개발 투자 중 어디가 나은지 여기 좀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자, 부디님의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대전에 어느 지역에 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게 거주의 목적이냐 투자의 목적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대전에 내가 거기 생활권이 다 있어서 계속 거기 대전에 살 거다 그러면 대전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전에 뭐 대덕구에 연축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재건축에 지금 안전진단도 통과해서 뭐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대전도 재건축해서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서울권에 진입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 살 것 같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개발 투자예요. 근데 재개발 투자도 상당히 모아타운이니 뭐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 개발이니 이런 다양한 그런 재개발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방식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시소가치가 크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본래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데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에 관한 것들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신청해서 OK를 받은 곳들은 기존의 룰대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사전 6월 30일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신청을 안 한 데들은 아예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곳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곳 중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역세권 개발은 바로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 얼마까지요? 500%까지 받을 수 있는 500%까지 용적률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추가 부담금 1억 낼 걸 안 낼 수도 있다는 거고요. 2억 낼 거를 5천만 원만 낼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마포를 어차피 띄워놨으니까 마포에 보면은 여기 가자역 있죠. 가자역 마포입니다. 우리 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 투자할 때 마포 가자역에 이쪽 라인 바로 밑에 여기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OK를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이런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예정지 여기는 이미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금 뭐 한 2억 이내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거든요. 많단 많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선 소액입니다. 2억 이하면 2억이 안 들어간다면 이런 곳에 빨리 선점하는 게 오히려 지금 투자의 관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런 관점이라면 무조건 역세권 개발 서울 쪽으로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